오늘 네 번째세요. 네 번째신데 제일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기준님 토끼띠 시그나오비시라고요. 생신은요? 음력으로 2월 2일. 혼자 살아야 되고요. 혼자요? 근데 같이 살아도 혼자인 거죠. 미안하지만요. 네. 혹시 이름 있는 병 갖고 있지 않으세요? 왜 목 쪽에가 내가 담배? 아니 내가 좀 아까 담배를 피는데 우리 할머니가 얼른 담배 끊어고 아픈 사람이라고 해서 근데 목이 자꾸 아파요. 네. 간질거리고. 네. 아 갑상선이 있으세요? 네, 수술을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작년 12월에. 관리 잘 하세요.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네. 그냥 편도가 부은 거예요. 근데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이 편도가 갑상선으로 가서 이게 암 쪽으로 진단 받으셨죠. 네. 이게 19년도 이게 그냥 금방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한 2, 3년 정도 진행이 되셔가지고 그나마 발견하셨는데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아 저는 원래가 좀 제가 압수잖아요. 네. 제가 좀 운세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너무 좀 안 좋기도 하고 다 그런지. 드라마틱하죠 정말로. 네, 액션 네. 하나의 한 편의 액션 영화 같죠 막. 진짜. 제가 이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제명에 못 간 양반 있죠. 얼마 안 됐어요. 네, 아버님 친정 아버님. 그 양반 목을 달았어요? 약을 먹었어요? 목. 왜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울증도 좀 있었고요. 그저 혼자 산 세월이 좀 길다 보니까 아마 좀 이런 것 때문에 또 건강하셨는데 건강이 이제 마지막 그때 한 작년 말 그래서 좀 건강이 좀 급격하게 좀 이렇게 나빠졌거든요. 되게 강직한 분이세요. 네,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답은 하나예요. 새끼들한테 피 안 주려고. 네, 맞아요. 그 때문에. 근데 그래 그건 왜 그래야 될까요? 자식 같은 자식들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식 낳아서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엄마고 부모니까 애들한테 만약에 정말 민폐 끼치고 싫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근데 말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게 아버님께서 선택을 정말 잘못하신 게 저는 세상에서 제 최고로 큰 죄의 잘못을 따진다면 그게 내가 누구를 죽이는 것보다요 내 스스로 내 명을 달리하는 게 가장 큰 죄거든요. 큰 죄를 지으신 거예요. 아버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운명을 하셔서 죄인이 되셨지만 정말 정말 뭐 옛날 왕들이 치면 부관참시를 당해줘도 될 정도의 큰 죄를 지으신 거예요. 자식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분은 좋은 곳으로 천도를 하시는 게 자식의 도리일 거고요.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드라마틱한 본인의 운명 팔자요? 아니 뭐 아버님은 작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다 49제도 하고 천도제도 했어요. 네. 그런 분이 천도가 한 번에 해서 된다 그러면은 그게 잘 안 정말 되는 기가 막힌 최고의 무당을 섭외하셔서 정말 큰 돈을 들여서 굿을 하신 거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이 느끼는 거는 왜 느낄까요? 깨끗하게 그분이 천도가 됐으면 제가 느낄까요? 아, 그리고 왜 껌 좀 씻는 집안인데 왜 그래요? 집안 자체도. 저는 이제 뭐 저 나름대로는 그냥 한다고 했으니까 좀 그리고 이게 천도제 하고 그 다음날인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손목으로 아버지가 되게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우리 자식들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일 좋은 되게 그냥 행복해하시는 그 꿈을 꿨거든요. 아무튼 그런 꿈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기준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무당들도요. 자기는 이렇게 보면은요 무당으로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본인이 느낀단 말입니다. 기준님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사람이 꿨다면은 그런 꿈 꿨으면 아버님이 좋은 데로 가셨을 텐데 네. 제가 이렇게 느끼고 네. 한다는 거는 또 바꿔 얘기하면은 그냥 좋은 데 가셨다고 치자고요. 네. 그렇게 바라자고요. 제 희망사항이죠. 그거는. 그러고 난 뒤에 뭐 특별히 나쁜 꿈을 아버지가 나타나셨지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궁금한 거 물으세요. 아 제가 진짜 원래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무슨 계약돼서 거의 될 건데 마침 밤을 이렇게 뒤집어 갖고 이제 그만두게 됐고 직장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또 바로 앞선에 또 수술도 이렇게 하게 돼서 사실 직장을 지금 생각하면 직장을 그만둔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 제가 몸이 좀 여기저기 좀 안 좋으니까 네. 아 그래서 제가 9살에서 이렇게 안 좋은 거 싶은데 9세보다도요? 네. 9세 물론 9세도 네. 있습니다. 9세도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운세가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냥 9세니까가 아니라 뭐 생일달에 생일에 네. 이게 올해가 아니라 네. 3년 전부터 제대로 힘들어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구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어요. 근데 대도 않는 걸로 억울하는 게 말 듣는 거. 구설이 평생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날이 때까지 59살 드실 때까지 계속 구설이 있어요. 맡은 일만 잘 하시는데 꼭 여자들 세계에서는 구설이 돕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옳고 바른 얘기를 하시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따라올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박수무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준님은 승에 가깝죠. 승리? 승려? 그렇죠. 네. 비구죠. 그쪽에 가까우신 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이 현세계에 와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시고 일구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많은 거고요. 근데 젊었을 때는 내가 의지와 깡으로 악으로 내가 버텼다면은 이제는 내가 병이라는 게 암이라는 병이 나한테 찾아오고 있어요. 내 운세가 3년 전부터 그 전에 떨어져도 그 전엔 용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또 내가 치고 올라가서 또 일하면 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한번 내가 떨어져서 내 병이 한번 내 몸이 부딪혀서 제대로 암이라는 걸 한번 겪고 나니까 더더욱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9수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9수에다가 지금 대운에서도 치고 본인 팔자 첫 번째 팔자에서 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운에서 친 거고 세 번째는 모르긴 해도 부모님, 아버님의 그런 상문살이나 그런 부는 그런 살에서 또 치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끝난 것 같다는 거죠. 몸 관리 계속 하세요. 건강 관리 잘 계속 하시고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내 컨디션이 당연히 안 좋겠죠. 내 컨디션이 안 좋고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정말 명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나하고 내 담당 의사가 명의가 아닌 바로 한 끗발 차이로 그것보다 좀 못한 사람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딱 지금 우리 기준님의 운세라는 거죠. 운이 안 맞아떨어지고 좀 자꾸 그렇죠. 본인하고 또 의사들에도 나하고 궁합적으로 네.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이가 요새 상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니까 그럴 땐 무슨 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내 운세가 또 사나울 때는요 그 약에 약발도 안 받아요. 이해 가세요? 딱 그러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 기준님 성씨가 뭐죠? 김 어디 안동 김씨? 안동 김씨 양반이잖아. 아저씨는요? 고성이가 고성이씨 네. 고성이면 강원도 고성이 아니라 거기 경상도 고성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럴까요? 예. 기준님이 급락할 때는 상대 배우자라도 운이 좀 좋으면 괜찮아요. 네. 대주님은 연세가 어떻게 무슨 띠예요? 돼지띠. 53이네요. 기예생. 네, 60. 60세대. 60세대. 네. 아, 너하고 살아요. 네? 자기하고 산다고요. 나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 너 나이 남편 나이도 모르냐 네. 말이에요. 보세요. 궁합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네. 서로 민근하는데 근데 궁합이 좋은 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서로 운세가 나쁠 땐 같이 죽는다는 거죠. 남편도 똑같이. 공무 건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지금. 그게 아니라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네. 두 분이 잘 맞는데 네. 기준님이 지금 안 좋은 형국에 네. 대주님도 안 좋다는 거죠. 아,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분은 건강적으로 나름대로 잘 챙길 거예요. 잘 챙기긴 하지만 그분도 그래도 이제 뭐 60 한갑이 넘어가고 63이다 보니까
근데 그분은 관리를 잘 하시네요. 남편분은 예, 정말 잘 하시는데. 정말 잘해요. 60세까지 안 보이는데. 예. 근데 대주님의 운세도 사나울 때는 예. 더 그게 충격받을 크다는 거죠. 대주님은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 남편. 20. 아무튼 9수라서 사나운 게 아니라요. 2년 전부터 그냥 57살 때부터 이게 내운년까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운년까지 4년치의 운이 뒤집혀져 가지고 4년치의 운이 악대모를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9이시잖아요. 내년이면 60이고 그냥 환갑까지 일이나 그런 건 다 일 같은 걸 가진다면 그건 욕심이시고요. 욕심 부리는 거고요. 아, 일 하지 말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해봐요.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가사 도우미나 이런 건 하실 수 있겠지만 어디 뭐 이렇게 단체 월급쟁이는 뭐 이렇게 직장 그 전에 하셨던 일 그런 건 아마 되게 어려우실 걸요. 운세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안 좋구나. 그리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61살까지 지금 완치 판정은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관리 잘 하시라고요. 감기가 폐렴으로 오고 폐렴이 폐암으로 가는 형국이니까. 이 환갑까지는 몸 관리 잘 하세요. 또요. 우리 아들 예, 88년 용띠거든요. 무준생? 예. 6월 8일 양력. 양력 6월 8일 외로운 애예요. 아, 그래요? 외롭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예. 아빠보다는 엄마의 근성이 많다고 할까요? 그래요. 근데 운은 들었으니까요. 괜찮네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뭐 제약회사 다니거든요. 이 좋은 데로 좀 이렇게 지금 시집 이렇게 생각해. 아니 운세가 좋아지니까 좋아지겠죠. 아, 그래. 좋아지겠죠. 결혼은요? 결혼은 아직 안 돼. 결혼은 몇 살 정도 할까요? 3-4년이 시야죠. 3-4년 네. 뒤에? 지금 뭐 7살 아래 여자친구 있들 걔랑 아유 만나라고 그러세요. 2년은 아닐 겁니다. 아. 만나고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근성이 좀 있네요. 그런 쪽으로는 여자분은 견해나 이런 게 은근 까탈스럽기도 하고 고지식이. 마음 잘 안 주기도 하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그냥 잘 하겠죠. 네. 근데 아들이 그 외롭다는 거는요 아들 사주가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나는 외롭지 않은데 그냥 주변에 별로 사람이 없는 거 친구는 있지만 뭐 진정한 친구가 없듯이 정말 여자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자기를 안아주고 사랑해줄 여자가 없다든지 많이 외로운 거죠. 타고난 게 근데 외로움이라는 게 딱 박혀서 나는데 그거는 엄마 닮았네. 그 발자나 또요. 제가 딸 2000년 띠동갑에는 용띠 2000년 3월 2일 양력으로 2000년? 3월 2일 어떠 22살 네. 그렇죠. 아까 그 처음 보는 분하고 같네. 처음 본 분하고. 아들하고요? 아니. 그럼 뭐. 아, 다른 사람. 그러니까 22살짜리 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준님이. 예. 그러니까 얘가 상전이죠. 22살 어린 것이 최고 어른이란 말입니다, 레벨이. 무슨 집안에서 말입니다, 예, 서열이. 제일 아빠도 이겨먹을 거고요. 엄마도 이겨먹을 거고 그리고 또 바꿔 얘기하면은 참 잘 나으셨다. 이제까지 우리 기준님이 웃을 일이 없었다면은 아들로는 미소를 지었었겠지만 크게 웃고 호탕하게 웃은 적이 없거든. 그거는 대주님이나 기준님이나 근데 딸내미 때문에 야무지게 잘 나왔네요. 근데요 우리는 누구나 또 다른 내가 있는 겁니다. 직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기준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것 때문에 조남을 말씀을 우리 김씨 기준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씨 기준님이 요 안에 또 다른 김씨 기준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이씨라고 했잖아요. 그럼 딸내미 22살 먹은 애한테도 또 다른 딸내미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세요. 이게 직성이라는데 이게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기 때문에 엄마도 이기고 아빠도 이기고 오빠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 직성이 세다는 거는 팔자가 세다는 얘기로 또 하나 보시면 되고 또 신기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꿈 같은 거 아마 걔 꾸면 드라마 좀 예민해요. 그런 거예요. 그 꿈이 뭐라고 하면 그냥 예지몽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꿈에 다큐로 끝나는 게 맞을 겁니다. 자자자자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직성도 강한 아이가 신기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를 이길 수가 없고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10달 배 아파도 우리 기준님이 나으시고 했지만 그냥 얘가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 기준님이 이제까지 믿음을 안 가지고 조상을 섬기지 않았다면 이 아이 때문에도 조상을 섬기셔야 될 겁니다. 우리 기준님부터 아이가 꾸는 꿈 그런 거는 우리 기준님은 옛날부터 그러고 기준님도 그래요. 남편분도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합작품이 딸인 거예요. 아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딸이 그러니까 보세요. 신적으로 무당이니까 저는 100%라고 보세요. 기준님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저요? 90은 될 겁니다. 제가 90이 된다. 남편은 몇 될 것 같아요? 85는 될 겁니다. 남편을 그래서 이겨먹는 겁니다. 고집으로. 남편을 갖다가 5%가 남편이 적기 때문에 남편이 치이고 지으시는 거고 그럼 90하고 85가 만났어요. 그래서 나온 애가 딸이에요. 걔는 99겠죠. 100이라고 하면은 그건 좀 너무 심하고요. 100이라면 무당돼야죠.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정말 많이 빌고 사세요. 일반인으로 무탈하게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좋은 곳에 사랑도 해서 시집도 가고 무탈하게 살아달라고 많이 빌고 사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저도 잠에 좀 예민한 편인데 얘는 벌써 잠이 예민한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되게 예민한. 그냥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신적으로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다가도 웃을 거고요. 감정 기복도 많고 영화나 연속극이나 이런 거 보면서도 울다가 웃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감수도 너무 좋게 얘기하면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감수성 이상입니다. 감수성 이상입니다. 그거는 감수성의 이상이라는 거는 거의 신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대단한 소리도 할 겁니다. 가끔 좀 지도 모르게 툭 말 한마디씩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뭘 와해요. 본인도 내가 이런 말 할지 느끼고 와놓고. 아니 그러면 우리 애는 한 몇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요. 네. 보세요. 결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시고 절을 다니시거나 교회를 다니시거나 성당을 다니시거나 우리는 같은 만신집을 다니시든가 다니시면서 기원하시라고요. 조상들한테 빌시라고요. 우리 딸 그냥 일반인으로 무당이나 승이 되지 않고 수녀가 되지 않고 전도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무탈하게 크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 염원을 두고 빌시라고요. 엄마가 죽는 날까지 이해가시죠? 그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돈 쓰면 돼요. 어느 종교에든 가든 어느 교단을 가든 돈 있어야지 먹고 살고 우리 무당도 돈 있어야 되고요. 스님네도 아시잖아요. 스님들도 시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공덕 많이 쌓는다고 해요. 아무튼 오늘 궁금하신 게 뭐 그리고 또 제 마지막 제가 뭐 이렇게 투자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안 좋다는 안 좋은 생일이 언제시죠? 2월 2일 업력으로 2월 초 이틀? 네. 아유 보세요 가지려고 하면 내게 안 돼요. 근데 내비두면 내게 됩니다. 신기하죠? 가지려고 쫓아보시고 부동산이고 주식을 해보세요. 그건 재미를 못 봅니다. 근데 냅두고 살다 보면 집값이 올라가 있고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후년까지 환갑까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문서를 받게 되고 뭔가 받게 되면은 내 목숨하고 바꾸신다는 말 드릴게요. 그러면 딸로 하는 것도 안 돼요? 딸? 딸은 빌어줘도 지금 시원찮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딸 이름으로 뭔 문서를 잡아줄 거예요. 그럼 남편? 뭐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 밥에 그 나물이잖아요. 아무것도 일 벌리지 마. 저는요 아무것도 지금은 하지 마시고 정말 뭘 하실 일이 있으면은 아시잖아요. 아버님 다시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안 좋은 거 벗겨내고 뭔 일을 다시 한번 하시든가 하세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무탈이 최고예요. 지금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게 최고라는 거. 욕심내 그것도 욕심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을 때는요 좋은 정보들인 것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잊지 마세요. 나한테 내가 운세가 살아올 때는요 나한테 정말로 그게 좋은 정보가 안 옵니다. 몇 단계 거치고 거쳐서 안 좋은 게 나한테 오지 좋은 게 안 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살만하니까 지금 간이 온방해진 거죠, 본인은. 아시겠어요? 병도 낫고 지금 내가 움직이고 뭐 하니까는 간이 온방해지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이 우리가 얘기하는 친정아버님의 두부가 지금 사자, 진. 그런 거 다 거두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거두세요. 그게 이제 뭐든지 이렇게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또 그게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쪽 방에 부처님 삼부를 모시고 있습니다만 스님네들이 행하는 게 있고요. 우리들 무당들이 행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무당들한테 한번 행하는 것 좀 꼭 좀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자 안 거두졌습니다. 사자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사자거든요. 사자, 군웅 굉장히 세게 있어요. 거두세요. 그러면 저도 부처님을 모시고 신법 제자기도 하지만 불법 제자기도 해요. 부처님은 스님들을 다 욕하는 건 아닌데 우리 기자님은 그게 남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한 번에 깨끗하게 닦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불법도 한번 하시고 신법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수천만 원 들어가고 뭐 큰돈 들어간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명품 가방값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숨도 쉬지 말고 해보시고 딱 하나 나를 위해서 서방도 빼요. 아. 아들도 빼요. 아, 그렇게 혼자로도 하는 거예요? 딸을,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내 식구가 다 좋게 위해서 하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준님 딸. 그 두목만으로도 좋아지기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도 하는구나. 뭘 그렇게 해도 하면 내 식구를 다 하는데 주는 이제 그렇게 주는 딸하고 기준님이라는 거죠. 대주님은 냅둬도 돼요. 아들은 그냥 조금만 아들은 빌어주면 잘 뛰어갈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딸은 뭐 아니면 도구. 엄마도 병이 재발이건 건강해지건 둘 중에 뭐 아니면 도구거든요. 여자들은 또 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주는 엄마하고 딸, 부는 아빠하고 아들인 거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무당들이 안 좋은 건 더 잘 봅니다. 좋은 거보다. 아들은 괜찮습니다. 남편도 어찌됐든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정숙정은 깊은 사람이고 그리고 요번에 크게 놀랬습니다. 그 양반도 지만 챙긴 거라면 후회하기도 하고 좀 미안해 할 겁니다. 그치만 미안하다 소리 안 할 거고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건 분명합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딸은 너무 잘났어요. 근데 너무 심각한 게 문제예요. 딸이 굉장히 막 이런 증거에 벌써 얘가 뭐 뭐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런 걸 잘 보더라고. 얘가 이런 거를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좀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문제 그 이런 것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 나이에가 이런 거에 관심할 때가 아니잖아요. 연예인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쁜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뭐 아니 여자 아니 남자 친구는 언제 생길지 그것도 얘가 콧대가 되게 높거든요. 봐요. 콧대 높은 애가 왜 생기? 그럼 콧대가 왜 높을까요? 그리고 뭐 언제 남자친구 생길 이런 말도 좀 해요. 가장 큰 건 그거예요. 남자친구가 있어도 문제인 거죠. 왜? 오히려. 보세요. 본인이 나놓고도 걔 기분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걸 보는데 남자친구 애가 있으면 뺨 때리고 금방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뺨 때리고 뽀뽀했다가 개새끼 새새끼 또 찾을 거고 또 사랑한다고 하고 그게 지금 따님이 딱 그런 모습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딸의 직성, 또 다른 내 딸을 갖다가 그 보이지 않는 직성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은 우리네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스님네들 아닙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2년간 그리고 뭐 잡으려고 2년간, 하지 마세요. 2년간 지금 올 내년? 내후년까지요. 내후년까지 그러면 뭐 아무것도 일을 하지 말아요? 일 벌리지도 막. 네. 그냥 쉬는 게 그냥 그게 지금 간이 온방해진 거라고요. 살만 하니까. 네? 아직 이럴 나이잖아요, 사실 제가. 아니, 살만 하니까 지금 조금 살만해졌다고 간이 온방해져서 일도 해보려고 그러는 거고 뭐 투자도 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살만해졌으니까 간이 온방해져, 간이 커진 거죠. 죽을 짓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죽을 눈이 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기 그 어부가 그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물로 들어오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 좋은 운세가. 그랬을 때 싸버릴 때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 그럼 그물을 걷어 치우면 내가 어디든 가도 되겠죠. 내가 물고기라면은.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가자!